요즘 게임업계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골프게임 샷올라인에서는 누계릭병 환자를 위한 성금 모금 행사를 가졌고 NC소프트에서는 대학생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을 통해 소정의 기금을 적립해서 장애아동을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소식으로 문을 연 게임정보쇼 두더지 신작 게임부터 만나보시죠. 정민아, 스파이더맨 3 영화 봤어? 이번에 그 영화 시나리오를 그대로 옮겨놓은 스파이더맨 3가 액박 360으로 나왔더만. 예, 봤어요. 무엇보다 스파이더맨의 상징인 웹스윙을 통해서 넓은 뉴욕 무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참 좋던데요. 그래픽도 선명하고요. 아무래도 그 최신 그래픽 기술을 통해서 배경도 더욱 디테일해지고 움직임도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지. 전투 시스템은 스파이더맨의 파워와 능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화려한 액션과 피니시 기술 등이 다양해졌던데요. 영화로 보기만 했던 스파이더맨을 직접 움직이는 쾌감, 이거 나쁘지 않아! 형, 이번에 액박360 게이머와 PC 게이머가 액박 라이브를 통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 최초 크로스 플랫폼 타이틀 섀도우론이 나왔어요. 오, 힘 너무 주는데? 이거 현대 무기하고 고대 마법을 이용한 판타지 1인칭 슈팅 게임이라며. 마법이 전설 속 생물체를 깨우고 인공지능을 가진 팀원들을 상대로 싸우거나 이들과 같은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론 이거 FPS 게임에 등장하는 첨단 현대 무기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장풍이나 그 순간이동 이런 고대의 다양한 마법도 사용할 수 있고, 야 이거 재밌겠네. 형민아, 요즘 같은 날씨에 아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하나 알려줄까? 뭔데요? 눈밭에서는 쌩쌩 한여름 게임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스노우보드 게임 SP잼 잼이에요.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보드 타고 싶어서 근질근질했었는데. 이 보드 좀 타나 본데. 하지만 이 SP잼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트릭, 이거는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걸? 시프트 키하고 방향 키면 모든 트릭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난간처럼 생긴 군소물, 그 그라인드를 타느냐 못하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순위가 오가기도 하고, 낭떠러지 지름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도 게임의 관건이지. 네, 스타일리시한 캐릭터 또한 매력 만점인데요. 지난주까지 여러 가지 고생 많았다. 나한테 이렇게 시달리느라고. 예, 그렇게까지 완패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자신감이 정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의 그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해서 형이 럭셔리한 걸 갖고 왔어. 어떤 걸요?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 혼자 얼마 안 되는 플레이스테이션 3를 들고 왔지. 가지고 싶다. 매력적이다. 우리 집 매력적이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뭐 타이틀이 좀 헷갈리는 것들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서 너한테 좀 이렇게 익숙한 그런 거 하나 들고 왔다. 버처 파이터 3. 아니다, 3가 아니라 5.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맨날 이렇게 말끝마다 경기하다가 뭐 격투 게임 하고 싶다, 격투 게임 하고 싶다. 내가 사실 격투 게임 진짜 못하거든. 근데 네가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나 하나 들고 나왔어. 이걸로 내가 오늘 화풀이 해도 돼요? 응? 나 이거 잘하는데? 너무 이악 물고. 이거 예전에 2까지 제가 진짜 잘했어요. 진짜? 네. 일단은 이 감각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네. 아케이드로 일단은 아케이드 마치 그 혼자 사는 거. 네, 그렇죠. 혼자 사는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 한번 해보자. 일단 형이 먼저 한번 해봐요. 상민형 닮았는데? 제프리? 제프리? 멋지다. 가지고 싶다. 털봐. 어이구. 진짜 난 거. 부담스러운데요? 야, 상민형이랑 똑같다. 이 친구가 더 멋있네. 왜 이렇게 좁아? 왜 이렇게 작아? 겉보기에는 근육 때문에 한 땅콩하네. 키 차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거 이지로 해놨나? 왜 이렇게 쉽지? 형이 잘하는 건가? 야, 형 잘하네요. 야, 잘한다. 자, 골라보겠습니다. 이름을 까먹었네. 카게? 카케마로? 잘할지 모르겠네 이제. 요새 기술이 못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날아서 돌아가는 게 있었네. 형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 친구를 해야겠는데요? 이 친구 멋있다. 기억이 안 나는 게임이. 아니 그래도 좀 해봤네. 롤링 자체가. 네. 이렇게 돌았으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이런 오 뭐? 그렇지. 나는 막 누르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마지막은 잡기. 때려주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좋아. 이거 안 봐줘도 되죠 이제. 하지 마봐. 하지 마봐. 진짜로요? 하지 마봐. 방송 분량이가 뭐고 그냥 1분 내에 끝내도 되는 거죠? 방송 분량 같은 소리가 앉아 있네. 너희 남은 분량을 내가 끝내주겠어. 자, 한 손 뒤에 꽂고 있고. 좋아야. 밟고. 여이. 오! 우리 너무 완전 너무 초보틱 한데요? 없어 없어 없어. 저거 그런 거 없어. 기술은 없어. 그냥 하나 펀치킥 그런 거 없어. 뭔 아, 창피하다. 뭔 기술이야? 뭔 뭐 드래곤 플라이 뭐 이런 거. 오! 오 기술 아, 나왔어. 기술 나왔어. 기술 나왔어. 하나 하나. 오. 좋아. 가십시오. 어 뭐야? 오야! 좋아. 됐어, 빨리 끝내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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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 새끼. 뭐야 저건. 와 반격기까지. 형 언제 반격기까지 켰어요? 그냥 아 이게 타이밍 맞게 주먹을 누르면 나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뭐야 이거. 자! 아하! 뭔가 할 줄 안다며 트위에서 뭐 동네에서 잡았다며. 아 근데 동네 잡았다. 어렵네요? 이거 오락실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싸움 난다 싸움 난다. 아 뭐야 이게 예. 진짜 기분 나쁜 때리기인데? 우와 멋있다. 모랜드 이렇게 나. 자야! 어 아니, 아니야 아우! 언짜나 이거 진짜 언짜나 날 밟아서 이렇게 해버렸다. 조심해요. 뭐라고? 뭐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버튼이 안 눌러져? 아 미치겠네. 그렇지. 어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은 안 돼. 아 이게 회심의 일격. 좋아. 따. 어. 아. 죽지 마. 차. 오. 어 내가 마지막 발길질을 당했어. 와 기분 나쁘다. 원래 형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발길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어디 이게 언제라는 거. 어 나 진짜 너 게임 진짜. 나 처음에 방송할 때 잘한다고 했던 말은 뺐으면 좋겠어요. 아 그건 아니야. 고대로 나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느낄 수가 있으니까. 아 진짜 이게 할 때마다 진해. 아무래도 뭐 차세대 게임 기기 정도 나온 만큼 이런 느낌 좀 잘 살리면 많이 좋아하겠네. 그렇죠. 또 우리나라 또 이제 정발 됐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버처 파이터 5 네, 많이 할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의 온라인 탁구 게임 엑스업이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유명 게임 업체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기 위해서인데요. 게임 한류를 이어갈 엑스업의 중국 진출길에 두더지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14일 중국 상하이가 또 하나의 국산 게임으로 술렁입니다. 한국의 엑토즈 소프트가 개발 중인 온라인 탁구 게임 엑스업이 중국 최대의 온라인 게임 업체 샨다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습니다. 엑스업은 시속 160km의 빠른 공과 스핀 등 탁구의 묘미를 살린 스포츠 게임인데요. 개발 초기부터 현지 탁구 코치와 선수들의 모션 캡처 기술을 적용했다고 화제가 됐었죠. 특히 마우스를 라켓처럼 쥐고 휘두르는 마우스 라켓 시스템은 엑스업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스업의 중국 진출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탁구가 중국의 국기이자 13억 중국인들의 인기 스포츠라는 점인데요. 샨다이 측은 엑스업의 중국 현지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那么这一块上面，我们对明年奥运会这个开始在中国召开以后，乒乓球对中国所能产起的这种产生的这种宣传的效果，我觉得是非常大的。所以我们对这款产品非常有信心。 세계 최초의 온라인 탁구 게임 엑스업이 게임 한류 열풍의 주역이 되길 기원합니다. DJ박스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외형과 신나는 음악. 오늘 G익사이팅에서는 리듬 액션 게임 이집트 DJ의 초고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이집트 DJ의 곡들을 올콤보로 클리어한다고 하는데요. 초고수만의 놀라운 테크닉을 직접 확인하세요. 국내 리듬 액션 게임기를 이끌었던 이지투 DJ. 그런데 이지투 DJ는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조성민. 고수 아니 괴수라 불리는 그를 찾으러 미미 오락실로 출동?
리듬 액션 게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는 이거. 이지투 DJ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 조성민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저거는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나오고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게임계의 자존심? 이 정도는 늘 하는 거예요. 전설의 올 콤보 퍼펙트 플레이를 보여줄 오늘의 주인공 이지투 DJ 초고수 조성민. 극악의 난이도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레벨 11부터 14 사이의 곡을 올콤보로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지투 DJ에서 극악의 난이도라 불리던 레벨 11 이상의 곡들은 토이 워, 위워드 웨이브와 리빌레이션 이제, 그리고 이 곡들을 슈퍼 랜덤으로 올콤보 플레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초고수의 플레이를 직접 확인해보자. 먼저 난이도 11의 토이 워를 플레이하는 조성민. 빠른 스피드와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노트 때문에 일반 유저들에게는 안습인 이 곡. 하지만 조성민은 가볍게 몸을 푸는 정도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어지는 도전곡은 WeWord Wave HD. 이지투 DJ 유저들 사이에서 이 곡을 노미스로 클리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었더랬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유저들 위해 직접 보여드립니다. 마치 손가락이 6개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는 조성민. 굿굿굿 아주 굿이에요. 이지투 DJ 슈퍼플레이 세 번째 곡은 리빌레이션 이지. 레벨 13의 극악곡으로 불리는 곡이지만 조성민에게는 어림없다. 이 빠른 손놀림을 보라. 정말 대단하다. 이지투 DJ 최고 난이도 곡들을 슈퍼랜덤 올콤보 클리어에 성공한 조성민. 정말 대단한 플레이다. 더 이상 올콤보 클리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판정을 얻고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하죠. 이렇게 고수의 수준을 넘어 초괴수라 불리는 조성민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붐빈다. 지방 같은 곳에서 찾아와가지고 플레이를 구경하면서 한숲 가르쳐달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좀 계셨고 바로 그 테크닉을 직접 배워본다. 한수 가르쳐달라는 사람들에게 조성민 씨가 강조하는 테크닉은 깃털을 만지듯 건반을 가볍게 터치하라는 것. 제가 가볍게 플레이하는 것을 보고 동호인들이 뭐 만지작거리면서 플레이하냐고 많이 놀리시는데 일단 손에 무리도 적게 들어가고 빠르게 쏟아지는 노트들에도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노트가 떨어지는 패턴이 있다면 그 곡을 연주하는 방법에도 패턴이 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다양할수록 좋다는 것이 고수의 말씀. 여기 제 새끼손가락에 보시면은 굳은 살이 있잖아요. 이지투 DJ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대부분 새끼손가락에 굳은 살이 없으신데요. 저는 그만큼 새끼손가락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고 그만큼 노트들 다양한 패턴으로 연주한다는 겁니다. 이지투 DJ만 플레이하면 신들린 듯한 표정으로 연주에만 몰두하는 조성민의 모습. 과연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한데. 음악을 직접 몸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키가 한 요 정도일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대학교에서 사운드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 이지투 DJ의 영향이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음악이 좋고 이지투 DJ라는 게임이 좋았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알고 공략하는 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 진심으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어야 비로소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몸으로 보여준 조성민. 이런 의미에서 이지투 DJ 최고의 난이도 곡을 앵콜곡으로 선물합니다. 레가시 오브 헤이트릿 부탁해요.
선수들의 다양한 얼굴을 담은 랭크쇼 G2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프로게이머들의 순간 캡처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티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사진과 영상으로 재밌게 꾸며봤습니다. 두더지에서 만나는 특별한 랭크쇼 함께 보시죠. 게임계의 핫 이슈 G2이스는 과다한 학업과 직장 업무 그리고 무보수 가사 일에 지쳐있는 언니, 오빠, 아저씨, 아주머니께 에너지 파워를 전달하는 자양강장지식 순이매김 코너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순간 뽀샵 세상에 이런 캡처가 그 두 번째 이야기 팬들이 직접 만든 캡처 간지 시리즈문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간지를 비롯한 속어의 남발이 예상되오니 다른 말 사용을 권장하시는 분들은 한 주만 참아주세요. 네? 순간 캡처로 만든 패러디 시리즈 TV 방송편이 777 시리 먼저 드라마 패러디입니다. 한이 서린 공중킥과 터질라한 안면 근육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빛나는 조연들이 압권이죠. 이번엔 곰빠아기 곰빠기로 변신한 상우곰빠. 네, 전상우 선수 쓰러질 때까지 계속할 건가요? 답이 없죠. 답이 없죠. 답이 없죠. 하트 입술 청순나도 우 어깨 들썩 꼭지점 댄스도 예 스타리그 준비서까지 진출한 오빠들 캐스팅 한번 좋다. 이번엔 순간 캡처 CF 패러디입니다. 요원 오빠 좁다고요? 괜찮아 잘될 거야 산뜻한 하루가 함께 할 거야 태생이 간지다 오빠들의 성장 기록편이 6위 아장아장 귀여운 아가 오빠들 잠깐 뒤돌아볼래? 초등스쿨에 입학한 어린이 오빠들은 발표도 아주 잘하죠? 그럼 이제 뛰어놀까요? 민오빠, 졸리면 자갈 주워요. 친구들과 인간탑도 쌓아보고 냅다 달리다 보면 키가 쑥쑥 큰데요. 성장판 문 닫기 전에 스트레칭 해주는 중등오빠의 센스.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다 보면 동네 언니들의 인기는 옵션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아가 시절부터 청소년까지 순간 캡처로 만든 오빠들의 성장 기록이었습니다. 아우 귀여워. 같은 사진, 다른 느낌. 순간 캡처로 본 스타 대 스타 연예인 비교편이 5위. 미쿡에서 때로 물려온 스타 어르신들. 표정 참 민둥산이네. 우리 오빠들의 느낌을 볼까요? 사랑과 행복, 미움과 고통, 흥분과 허무가 돋보이는 적절한 순간이네요. 소녀들 가슴에 장지진 슈퍼주니어와 간지주니어. 동방의 신이 웨이크업한 동방신기와 평균 나이 26.4세의 간지신기. 비록 순간 캡처로 끼워 넣은 패러디라지만 오빠들의 숙성된 생활은 절대 뒤지지 않죠? 요즘 연예계에서 오빠들 느낌 따라잡기가 유행이라는데. 아유, 고맙고. 다음에 만나요. 팬들이 만든 오빠들의 순간 캡처 시리즈. 7위는 순간 캡처로 TV 방송편. 6위는 태생이 간지다. 오빠들의 성장 기록편. 5위에는 같은 사진, 다른 느낌. 연예인 비교편이 랭크되었습니다. 4위는 G-Choice 간지 어워드. 오빠들의 상반기 간지 결산 영화편이 차지했습니다. 먼저 현미밥같이 따스한 가족 영화입니다. 잠자는 남편을 깨우는 굿세어라 요한 오빠야. 태민 왕자의 미소가 사랑스럽죠? 이목구비 창피해도 표정만은 당당한 가족급도 눈에 띄고요. 이어서 우정과 패신. 복수가 한 대 몰린 간지 액션 드라마로 통쾌한 웃음을 선사했죠. 왕들의 치열한 간지 경합이 예상되는 정통 사극 왕의 간지에 이어 할리우드 그래픽을 능가하는 간지 전쟁.
그리고 최강의 캐스팅을 자랑하는 간지의 재원까지. 네티즌 여러분들의 섬세한 손길로 만들어진 순간 캡처 간지 무비. 하반기에도 기대 많이 할게요. 순간 캡처하나면 일신되는 캡처 간지 생활편이 3위. 오빠 생각에 잠 못 이루는 팬들은 여기 저기 오빠 얼굴 새기며 생활 속 흔적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이왕이면 순간 캡처로 미술쌤도 놀란 간지 터치. 이 시간표만 있으면 졸음은 싹, 성적은 쑥쑥 큰데요. 도른놈님이 특별 제작한 간지 티셔츠. 화려한 색채와 살 떨리는 수작어. 특히 파닥파닥 신선한 표정들이 압권이죠.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오빠들의 순간 캡처지만 생활 속에서라도 함께하고픈 팬들의 마음 이해해 주실 거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타일로 말한다. 오빠들의 사계절 패션 편이 2위. 꽃피는 추삼월 패션부터 나갑니다. 전라도 말로 쎄삥한 얼마니 입은 오빠들. 아싸 달려! 발바닥에 땀 차도록 달리던 태민 오빠가 이제 지쳤나봐요. 최기성 운전해 어서. 사부님 좌회전하겠습니다. 이번엔 썸머 패션입니다. 무드도 좋고 냉랭한 죽부인도 좋지만 여름엔 패션도 남량 특집! 드라이브 땡기는 가을! 오빠들의 스페셜한 패션은? 잘 빠진 블랙 수트에 24K 금성이 목에 걸고 고고씽! 이번엔 산타도 이불 패션도 당해낼 수 없는 내복이에요! 오빠들의 순간 캡처로 본 간지 패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판타스틱해요! 팬들이 만든 오빠들의 순간 캡처 시리즈 4위는 디초이스 간지 어워드 상반기 간지 결산 영화편. 3위는 오빠와 일심 순간 캡처 생활편. 2위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빠들의 사계절 패션편이 랭크되었습니다. 팬들이 직접 만든 캡처 간지 시리즈물 대망의 1위는 오빠들의 순간 캡처 바캉스 편이 차지했습니다. 시속 1km의 날렵한 코끼리 열차 타고 고고씽! 송아, 어디 가? 한 바퀴만 돌다 올게. 영차! 영차! 바다 낚시에 푹 빠진 오빠들! 고마, 피라미 좀 잡아주소. 신나게 물놀이하고 난 오빠들!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샤워도 했네요. 즐거운 바캉스 끝내고 집에 가는 길! 강민 오빠, 순간 캡처 바캉스 어땠어요? 흡수! 팬들이 만든 오빠들의 순간 캡처 시리즈. 7위는 순간 캡처 TV 방송편. 6위는 태생이 간지다. 오빠들의 성장 기록편. 5위에는 같은 사진 다른 느낌. 연예인 비교편이 랭크되었고요. 디초이스 간지 어워드 상반기 간지 결산 영화편이 4위. 오빠와 일심 순간 캡처 생활편이 3위. 오빠들의 사계절 패션편이 2위. 1위에는 그 얼굴 들고 떠난 순간 캡처 바캉스 편이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빠들의 순간 캡처 시리즈물을 보셨는데요. 하루살이 디초이스가 생명 연장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작 욕구를 불태워주신 네티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디초이스에서는 꽃보다 아름다운 꽃미남 프로게이머 베스트 세븐이 공개됩니다. 디초이스 커밍 순! 내 떡볶이! 소니의 차세대 비디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3가 한국에서 정식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론칭 행사장에는 전날부터 플레이스테이션 3를 사려는 팬들로 붐볐다고 하는데요. 뒷토크에서 플레이스테이션 3의 특징과 비디오 게임 시장의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출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소니의 차세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3가 드디어 지난 16일 국내에 정식 발매됐습니다.
사전 홈쇼핑 판매에서 준비된 100대가 2분 만에 동이 났을 정도로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지난 16일 열린 플레이스테이션 3의 국내 런칭 행사장에서도 그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비디오 게임 시장이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플레이스테이션 3의 선전은 주목할 만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일본이나 북미, 유럽 등에 출시됐던 60GB의 하드디스크 용량에서 20GB나 증가한 80GB를 탑재한 플레이스테이션 3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발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엑스박스 360이나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 닌텐도 DS 등 휴대용 게임기, 게임기 성능에 버금가는 PC 등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차세대 게임기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있지만 기능이 대폭 향상된 셀칙과 굳이 플레이어를 따로 사지 않고도 풀 HD를 즐길 수 있는 블루레이 디스크를 재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가격차는 느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초기 성공 여부는 킬러 타이틀이 제때 얼마나 출시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닝이나 파이널 판타지처럼 예전에는 플레이스테이션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점 타이틀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멀티플랫폼으로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스템 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플레이스테이션 3의 입장에선 결코 뒤질 게 없다며 자신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셀러인 킬러 타이틀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처럼 한국만의 특화된 서비스나 마케팅 기법 등이 나와 국내 비디오 게임 시장을 부흥시키는 기대주로 떠오르길 기대해봅니다. 최신 인기 영화를 게임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액티비전 코리아는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슈렉3를, EA 코리아는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의 개봉에 맞춰 동명의 PC 게임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영화의 재미와 감동을 게임 속에서 다시 한번 누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버라이어티 게임 정보쇼 두더지의 예은이었습니다. 아케이드 되게 좋아해요. 캐릭터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 물풍선 터지는 게 되게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디즈니 캐릭터를 써요. 귀여워서 쓰고 있어요. 쇼핑한다고. 이대 주변 아니면 동대문. 소리하고 미니 원피스 같은 거 편한 옷이요. 아, 저는 해피시티 좋아해요. 해피시티는 아바타 게임인데요. 집을 꾸밀 수도 있고요. 직업 같은 걸 구해가지고 뭐 레벨 올리면서 하는. 저는 아리언이라고 여자 어른 캐릭터 하고 있어요. 직업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석탄 같은 거 캐는 특이한 아이템 나왔을 때 그런 기쁨도 있고 해서 그걸로 하고 있어요.